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이끼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초격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입니다. 이 책은 이제 삼성전자 권오영 회장님이 쓰신 책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세계 최인류의 기업이 되었는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있기 오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지속력. 두 번째, 리더의 부류는 자기적인 것이다. 리더의 분류는 자기적인 것이다. 세 번째, 좋은 조직이 가진 세 가지 특성. 네 번째, 리더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32쪽이고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지속력. 내면의 가치를 가진 잠재적인 리더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외적 덕목의 훈련을 통해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이 네 가지 외적 덕목은 사실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은 실제로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지속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통의 리더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할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리더의 성과에 주목하곤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좋을 때 우리는 그 리더를 실력 있다, 결단력 있다, 실행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는 상황적인 것이고 우연과 행운이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 때문에 항상 비즈니스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시장의 상황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리더가 아니라 부하 직원이 뛰어나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외적 덕목 중에서 지속력이 가장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부하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그 리더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현재에 국한된 일입니다. 모든 리더의 성공은 현재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성과가 난다 해도 그가 떠난 이후에 부서나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는 리더의 중요한 덕목인 지속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이나 회사에 현재 성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지속력이야말로 리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일단은 리더는 외적 덕목을 네 가지 갖춰야 되는데 그 네 가지가 첫 번째가 통찰력, 두 번째가 결단력, 세 번째가 실행력, 네 번째가 지속력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권오영 회장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지속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속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지속력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속력은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력이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조직의 리더입니다. 근데 그 리더가 이제 뭐 어쨌든 은퇴를 하든 간에 이제 조직을 떠날 때가 분명히 오지 않습니까?
뭐 아주 잘해도 떠나야겠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조직을 떠났을 때 그 조직이 얼마만큼 계속 잘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지속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라면은 이 지속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속력이 없이 그냥 그 리더가 그만두면은 갑자기 조직이 망한다, 조직의 실적이 고꾸라진다, 조직이 갑자기 형편없어진다, 이러면은 그 리더는 실력이 없는 리더라는 거죠. 진정한 리더라면은 자신이 그만뒀을 때도 그 조직, 그 집단이 계속 꾸준히 변함없이 잘 나가야 한다는 게 이 권오영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좀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는 이제 리더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도 뭐 반장을 거의 빼놓지 않고 했고, 아무튼 뭐 계속 뭐 리더를, 그런 리더 역할을 해왔는데,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은, 이게 뭔가 내가 이제 리더잖아요. 근데 리더인데 내가 만약 그만두면은 내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져야지 그게 좀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런 리더야말로 정말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 리더고, 그래야지 아 리더, 이 리더가 정말 훌륭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지표, 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근데 이 책을 읽고는 완전 생각을 바꿨어요. 진짜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는 정말 그런 게 아니구나. 그 리더가 그만두고서도 그 조직이 계속 존속하고 번창하고 번영함으로써 아 그 리더가 정말 훌륭했어 라고 회자되는 리더가 정말 훌륭한 리더지, 그 리더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그만두면은 그 조직이 망한다고 하면은 그건 좋은 리더 아니구나 라는 걸 저는 이 부분을 읽고서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리더의 자리에 아마 지금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리더의 역할을 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이 지속력이라는 거를 반드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조직에서 내가 끝났을 때도 이 조직이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이나 회사의 성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속력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페이지 37쪽입니다. 리더의 분류는 자기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카리스마적 리더, 실행력이 뛰어난 리더,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능숙한 리더,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필요한 리더 등으로 리더의 타입을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의적이고 자기적인 발상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잘 만드는 리더를 투입했다가 조직을 안정시킬 단계에 왔다고 해서 그 리더를 다른 사람으로 갑자기 교체할 수 있을까요? 통찰력이 뛰어난 수량 경제학자나 경영 전략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서 교수들에게 경영을 맡기면 그 회사가 과연 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더를 막 분류하지 않습니까? 어떤 리더는 카리스마적 리더고, 어떤 리더는 실행력을 뛰어난 리더고, 어떤 리더는 지력이 뛰어난 리더고, 어떤 리더는 덕이 많은 리더고, 이렇게 막 분류를 해요, 리더의 타입을. 근데 이런 분류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다라는 게 이 권오영 회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면은 어떤 능력에 빠짐없이 정말 골고루 다 갖춰서 모든 걸 다 아우러야지,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고, 이 사람은 덕이 있고, 이 사람은 뭔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난 뛰어난 리더는 실질적으로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리더의 정말 필수적인 능력 중 하나로 통찰력을 많이 꼽는데, 통찰력이 뛰어난 수량 경제학자가 리더를 한다고 해서 과연 좋은 리더가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 막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편의상, 그냥 뭔가 인위적으로 나눈 거지, 실제 정말 좋은 리더는 그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는 리더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분류하는 거, 리더의 분류는
좀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42쪽입니다. 좋은 조직이 가진 세 가지 특성. 좋은 조직이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원이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한다. 구성원이 서로서로 협력한다.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그것을 드러내놓고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좋은 조직이란 어떤 조직이냐? 당연히 이제 리더나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에서 이제 당연히 다뤄야 될 주제 중 하나인데, 이 권호영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조직의 세 가지 특징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구성원이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는 조직, 구성원이 서로서로 협력하는 조직,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그것을 드러내놓고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조직. 정말 뭐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쩌면 좋은 리더라는 게 이런 특성을 만들어 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닌가. 구성원이 알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리더, 구성원이 서로서로 협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리더, 그리고 뭐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리더는 참 편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은 뭐 위기가 터지면은 스스로 알아서 일을 막 하잖아요. IMF 금모으기 운동할 때도 국가가 위기에 빠지니까 알아서 금 자발적으로 모으지 않았습니까? 또 서로서로 협력하잖아요. 막 평상시에는 뭐 조금 뭐 갈등이 있을지 몰라도 뭔가 위기가 오면은 서로 단결력, 막 2002년 때 보세요. 월드컵 때 보세요. 막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진짜? 이 거리 응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월드컵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리더하기 참 좋은 나라예요, 진짜. 국민들이 뛰어나니까 그냥 하나만 더 잘하면 돼요, 하나만. 뭔가 문제가 빨리 생기면 그걸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리더가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맨날 막 시위 많이 하고 뭐 갈등을 많이 빚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광화문 앞에 가보세요. 맨날 시위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은 리더가 조금 잘해야 되지 않나. 또 지역 감정 문제도 있죠, 지역 갈등 문제.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리더가 참 무능하죠, 우리나라는 진짜. 국민들은 똑똑한데. 그래서 앞으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페이지 57쪽. 리더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누가 뭐래도 어떤 조직이나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맡겨진 사명은 생존과 성장일 것입니다. 생존만 해도 안 되고 또 성장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추구해야 합니다. 동시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존 자체는 리더의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생존이 리더의 사명으로 주어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생존 자체가 성공한 리더의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성장을 추구하다가 그 조직이 망해버린다면 그것은 생존에 실패한 것입니다. 리더에게 생존과 성장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더를 크게 두 개로 분류합니다. 또 다시 분류인데 이것도. 하나는 안정적으로 그냥 이끌어간 조직을 안정적으로 평온하게 평화롭게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간 리더가 있고요. 굉장히 조직을 성장시키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분류해서 둘 중 하나를 막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막 경제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
리더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기합 드라이브를 걸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뭔가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리더라고 하면은 생존만 해서도 안 되고, 성장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둘 다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 자체는 뭔가 리더의 사명이 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뭔가 생존이 뭔가 리더의 사명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생존만 해서는 성공한 리더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너무 지나친 성장을 추구하다가 현재의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아저씨 보면은 내일만 보는 놈들은 오늘만 보는 놈들한테 죽는다고 그런 대사가 있는데, 뭐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오늘 밥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오늘 잘 먹고 잘 살겠고 욜로 족하고 뭐 비교할 수 있겠지만, 뭐 내일을 지나치게 신경 안 쓰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둘을 균형 잡히게 되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지나치게 희생해서는 안 되고, 또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지나치게 희생시켜도 안 되는 이 둘을 적절하게 균형 잡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지 좋은 리더지, 오늘만 본다든지 혹은 내일만 본다든지 이런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격차, 넘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초격차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총 4개의 영상으로 만들고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